네, 지난주 금요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1% 넘게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2% 넘는 반등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는 부진했지만 경제 과열에 대한 완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 3대 지수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는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나 다우존스 지수는 3거래일 동안 1,200포인트가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CNBC의 한 마감 기사에서는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이 지난주의 하락은 오히려 시장에는 호재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지나친 과매입 그리고 지나친 낙관론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또 여름을 앞두고 앞으로 장기적인 상승으로 가기 위한 조건을 이제 갖추게 됐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이슈별로 움직인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도어대시입니다. 미국의 배달 업체인데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는데 매출이 10억 8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9억 9천만 달러였는데 이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또 성장성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일단 도어대시는 올해 1월 기준으로 미국 배달 시장에서 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는데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또 음식 외의 이 시장의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1분기 전년 대비해서 40% 넘게 성장하면서 총 주문에서 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21% 넘게 상승하면서 14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입니다. 에어비앤비인데요. 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특히나 이 시장에서는 총 예약을 좀 집중하는 분위기였는데 총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거의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서 CNBC 측에서는 현재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에 대한 이 종목들의 이 관련된 종목들의 이 상승 여력이 더욱더 크게 남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어비앤비는 4% 넘게 상승했고 14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입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 전 거래일에 배런스가 앞으로가 이 스퀘어가 비트코인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이 CEO는 직접 트위터를 남겼는데요. 비트코인 투자 중단을 부인했습니다. 또 CFO는 이 클린한 비트코인 정책을 펴면서 투자를 오히려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CEO는 더 나은 비트코인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스퀘어는 5% 넘게 상승하면서 20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입니다. 월마트가 백신 접종자는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쇼핑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미국의 CDC 측이 마스크 완화 지침을 밝힌 이후에 월마트 그리고 코스트코가 이와 관련된 변화된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더불어서 월마트는 백신 접종 직원에게 75달러의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고 제프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월마트가 앞으로 전자 상거래에서도 2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며 긍정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를 180달러를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월마트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3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만나봤습니다.